아침바다 위를 고깃배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바다로 나서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시원한 흑해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아침 흑해에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지중해와 에게해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면 흑해 앞에선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해가 서서히 머리 위로 떠오르는 겸 마침내 오늘 그물을 건져 올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이곳에 그물을 던져놓고 밤사이 잡힌 고기들을 오늘 건져 올립니다. 저도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잡혔어. 막 온다, 막 와. 터키의 흑해 연안은 함시라는 생선으로도 유명하지만 잡히는 고기 종류가 약 100여 종이나 될 만큼 다양한 어종을 자랑합니다.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굿! 이렇게 봐서는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알 수 없는데요. 오늘 고기잡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랍니다.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 말에서 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봅니다. 새벽에 나갔던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온 건 아침 7시. 고기를 잡고 나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잡은 고기를 떼어내고 내일 고기잡이를 위해 어망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 반복되는 일상. 그래도 어부들의 얼굴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였더니 시장기가 돕니다. 다 같이 늦은 아침을 먹기로 했는데요. 보통 그날 잡아온 고기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걸 손질해 먹습니다. 이스는 onlar yer. Para kazanırız. Biz de ezilini, kötüsünü de biz alırız, evde yeriz. İşin doğası bu. 고기를 굽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작은 고기 몇십 마리를 촘촘히 꿰어서 튀기듯 바싹 구워서 먹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힙니다. 생선 굽는 냄새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굽는 약간 그런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부두가에서 먹는 아침이다 보니 따로 격식은 없습니다. 철판에서 고기를 떼어내고 여기에 빵과 샐러드를 곁들이면 아침상이 됩니다. 테세큐르 애드름. küçük bir dilim ekmek bizim. Küçük bir dilim ekmek yalnız. 갓 잡아온 생선은 어떤 맛일까요? 오샥 내려 이제. 저 마키네데. 저 매트리. 저 베스트.
살이 부드럽고 촉촉한 데다 생선의 은은한 숯불향이 배어 있어 그 맛에 놀랄 정도입니다. 진짜 고소해요. 되게 맛있는 조기 같아요. 규젤, 규젤. 말본. 이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흑해를 오가며 업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과 힘든 일을 끝낸 뒤 같이 먹는 소박한 아침. 그보다 더 행복한 아침 식사가 있을까요?